최초! 와! 저는요, 네. 그 저희가 외치는 구호 있잖아요. 즉시 네. 반드시 될 때까지. 맞아요. 그걸요, 저기 옷에 다 새기고 다녀요. 옷 맞아요. 네. 셔츠, 뭐 바지, 뭐 속옷, 뭐. 오죽하면 집에 현관에도 아파트에서 딱 네. 들어가는 분이라도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가 네. 써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소문이었어요. 후라이 하나 산다. 평타 좋다. 자, 하여튼간 또라이가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나 자신을 먼저 바꾸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와주신 우리 골통 챌린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바라보신 골통 챌린저 네. 그 골통 테이너 오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놓쳤어요. 야채 이마트 과일은 초범의 초원의 이호재입니다. 아, 오늘도 골치들의 통쾌한 네. 소리는 또 계속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골통쇼가 드디어 앱이 출시가 됐죠. 여러분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 네. 플레이스토어 가셔서 골통쇼 검색하시면 네. 누구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일정들도 골통쇼 앱을 통해서 확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함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20만 명이 함께 됐다는 소식이 되고요. 이제 국경을 네. 출발. 정말 가깝게는 미국에서부터 멀리서는 또 지금 반대편 칠레에서까지도 지금 네. 골통쇼를 듣는 분이 이 자리에까지 와 주셨기 때문에 네.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너무 반갑습니다. 자, 저희 골통쇼는요. 주식회사 4시 33분에서 네. 준호헤어에서 제작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토마토를 먹인 돼지 부드러운 무한승기 토마포크 그리고 주식회사 아루이에서 수소수와 수소수 제조기 또 리더겐 화장품 피부부위별 세분화 전문가인 코시메디컬 주니스 화장품 브랜드죠. 자, 그리고 연세플러스 성형외과에서 피부비타민 주사 그리고 파스타팜에서 우리 100% 생면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최저가 파스타앤피자 우리 합정 카페 골목에 위치한 고파스타에서 외식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리더 치과에서 우리 스컬링도 상품권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모든 분들 대박나시라고 박수 한번 좀 자, 그리고 오늘 또 골통 마스터 네. 아, 오늘 정말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꼭 뵙고 싶었던 분이고요. 네. 아까도 잠깐 식당에서 저희 파티 안 했던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난 못한다. 네. 난 그렇게 못한다. 못한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못하지만 제가 죄송한 마음에 이야기 듣고 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세진이 엄마도 네. 많이 알고 계신 분입니다. 벌써 다섯 자녀의 엄마 네. 자, 우리 대한민국 대표 엄마, 네. 골통 엄마, 우리 양정수 마스터 큰 박수로! 와! 반갑습니다! 양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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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저희 또 초대 응해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아니, 페이스북에 네. 아니 더 예쁜 사진 많은데 왜 이거 올렸냐고 손질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실 만 하네요. 그렇죠. 도대체 누가 찍은 거예요? 나는 표현숙 씨인 줄 알았어. 아니, 훨씬 아름다우시다. 자, 실물로 인사 다시 네. 해주세요. 네. 사진보다 낫죠. 네.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인사를 하시라고 했어요. 싫은 분은 알겠는데 인사하지 마시고요. 네. 저게 중요해서. 저는 제 엄마고요. 네.
원 플러스 원이라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어요. 우리 세진이. 인사 준비해봐. 아, 우리 세진이도 진짜 맞네요. 제가 할 줄 아는 일이 아이를 키우는 일밖에는 없어서 그냥 아이들의 엄마가 됐고 그냥 엄마로 살고 있고 엄마로 살다가 죽을 거고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세진이의 엄마 또 우리 다섯 아이의 엄마입니다. 네. 근데 우리 양교수님이 다섯 아이 엄마 이렇게 어떤 분 본인이 다 낳으셨던 생각이 나서 결혼 안 하셨어요. 네. 안 하시고 엄마니까 뭔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 세진 씨가 그중에 몇째예요? 셋째예요. 셋째. 최근에 네. 세진이에게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전해주세요. 네. 자랑할 만한. 굉장히 많은데 뭐를 전해드려요? 일단 최근 거 아시안티. 세진이가 다음 달에 UN 초청으로 영어로 강연을 이제 8월달이고요. 네. 그리고 10월달에 이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출전을 하고요. 네. 그리고 겨울 12월달에는 네. 다른 나라에 가서 또 많이 힘든 아이들에게 자기의 네. 삶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네. 그리고 세진이가 내년에는 네. 대학교 3학년이 돼요. 지금 세진이가 태어난 지 16년 10개월 됐어요. 우리 아들이 내년에 17살이 되는데 대학교 3학년으로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건 친구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대학을 몇 살 나온 거예요, 세진이? 15살. 그래서 지금 대학교 2학년, 성균관대학교 2학년이고요.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장애인을 벼슬 삼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몸이 불편한 거를 너가 필요할 때 이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공부로 대학 가라. 특례 입학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에 4년 동안 전 학년 장학생으로 성적으로. 머리로 대학에 가니까 몸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처음 대학 갈 때요 입학금을 선착순으로 내면 입학 받는 데 갔어요. 네. 네. 그때 새로 생겨가지고 과에 학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자, 첫째 네. 성별이 어떻게 되시죠? 딸 그러니까. 아들 아 딸이 두 분 아들이 세 분인 거예요? 네 이제 큰 딸이 24살 네. 결혼 시집 갔죠. 네. 네, 결혼을 했고 둘째 딸도 24살, 둘이 3개월 차이 나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우리 세진이 지금 네. 이제 16년 10개월 됐고, 네. 그 밑에가 6살, 네. 그 밑에가 5살. 그런데 두 아이는 아직까지 저한테 정식으로 입양을 온 거는 아니고요. 네. 현재는 이제 위탁해서 아이들을 네. 양육하고 있고 저는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책임을 지는 네. 엄마입니다. 네. 그러면. 그 큰 딸은 네. 우리 양교수님께서 몇 살 때 큰 딸을 입양하신 거예요? 아, 좀 잘못 알고 계신데 네. 저 결혼했어요. 아, 그래요? 결혼을 했어요. 네. 그 정리를 이렇게 쭉 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네, 좀, 네. 결혼했고 네. 우리 큰 딸 김은아를 낳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딸 같이 우리 큰 딸과 6촌지간이에요. 네, 친척이에요. 네. 그 아이를 3살 때부터 이제 제가 같이 살기 시작했고 네. 그다음 우리 세진이 입양하고 네. 이혼을 했고 네. 그리고 지금 밑에 두 아이가 있고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연차별로 좀 해드리지 않으면 아, 네. 그럼 큰 딸만 이제 네, 네, 제가 낳았죠. 몸이 아파서 네. 낳으시고 나머지는 네. 마음으로 낳으신 거 네. 아니 그러면 일단 우리 양정수님은 네. 그 우리 청취자도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렇죠. 일단 네. 이 얘기는 정리가 됐으니까 네. 또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제가 외웠으니까 네. 자 어렸을 때는 어떤 엄마 밑에서 자랐던 딸이었을까요? 저는 엄마가 안 계셨어요. 저를 네. 낳자마자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네. 아버지가 50에 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귀한 와. 자식이겠어요. 네. 그러면 이쁘게 키웠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애기 좀 이쁘게 키우셨는데요. 그게 그죠?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5살 될 때부터 네. 아버지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도 네. 있고 돈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네가 일주일에 주어지는데 네. 6일 동안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이용해서 살아도 좋다. 그러나 네.
하루는 누구에게인가 고맙다는 얘기를 듣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겠다. 다섯 살 때부터. 네. 그래서 매주 이제 일요일이면 다른 사람에게 이제 봉사 활동을 해야만 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성장을 했어요. 다섯 살 때부터요? 네. 아니 다섯 살짜리가 누구한테 뭘 봉사를? 할 게 없어가지고 네. 이제 동네 노인정, 이제 경로당 이런 데 가면 할머니들 앉아 계시잖아요. 네. 할머니 뭐예요? 저를 쳐다봐. 고스톱 친다. 네. 그러면 그 할머니 옆에 가서 애교 부리고 안마해주고 노래 불러주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아 저거 네 집 자식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이쁘냐 그 한마디 들으면 이제 집에 가서 아빠 나 고맙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밥 주세요 이렇게 밥을 먹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은 아빠가 밥을 먹여주겠지만 하루만큼은 네. 네가 스스로 네. 유모도 있고 개인 기사도 있고 이랬었지만 그 하루만큼은 아버지가 사주시는 옷을 입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어요. 근데 그 다섯 살짜리가 그걸 그렇게 하게 돼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네. 아버지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네.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양두수님은 몇 형제 몇 째세요? 그러니까. 이남 이녀의 네. 막내예요.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마 막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또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신데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독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더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집은 20살이 되면 무조건 독립을 해야 돼요. 언니 오빠도 마찬가지고 대학부터는 지 힘으로 가야 되는데 네. 공부 잘해서 장학생으로 가든가 네. 사업머리가 있어서 사업을 하든가 네. 아니 부모님은 돈 부자 때도 아버지는? 아버지는 저희가 딱 20살이 되면 재산 포기각서를 받으셨어요. 변호사 서 있다 옆에 두시고 네. 정확하게 20살 생일 저녁을 먹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대문 앞에 갖다 놓으셨고 대단하신 분이세요. 저도 중학교 때 어머니가 보따리 사서 담배 피다 걸려가지고 싸가지 음식 나가라고 근데 집 나왔죠. 아니 그럼 그렇게 자랐던 게 지금 아이들 키우는데 그렇게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의 꿈이 네. 그냥 제가 수녀님처럼 살고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네. 살고 이게 아버지의 꿈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코마니치를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6살 때 기계체조를 시작을 했고 아버지가 그냥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그 여자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그처럼 살라고 했는데 그게 제 운명이었고 제 숙명이었고 네. 그리고 제 꿈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럼 학생시절에 그럼 노래하시고 네 노래도 하고 이제 각종 잡기 못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지금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렇기도 했고 노래 악기 뭐 춤 당구 포카 고스톱 뭐 이런 거 못하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살던 그럼 그런 학생이 이제 20살 돼서 이제 집을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 나와서 맨 처음에 뭘 하시는 거예요? 20살 생일이 딱 됐는데 네. 비가 오는 거예요. 네. 그때 네. 제가 몸을 좀 다쳐가지고 휠체어에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진짜 생일밥 딱 거나하게 차려주더만은 네. 보따리를 딱 싸갖고 휠체어에 딱 딸 앞에다가 앉혀놓고 대문 앞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막 별말을 다 했어. 아빠 내가 이제 병신이 되니까 이제 나는 딸 같지도 않나 이러면서 이제 아빠한테 대들고 이랬는데 아버지는 네. 정말 말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네. 따져서 될 일이 아니니까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날이 저녁 8시였어요. 아빠 지금 8시잖아. 네. 4시간 남았다. 내 속 들어가서 생각하게 해줘. 집에를 들어가서 아빠 내가 아빠하고 약속을 안 지켜서 너무 미안한데 아빠 나 지금부터라도 사업계획서를 쓸 테니까 나를 믿어주세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썼어요. 아빠 50만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돈으로 커피 자판기를 할부로 사겠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 자판기를 아빠 회사하고 아빠 병원 앞에 놓고 내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돈으로 벌어서 내가 아빠한테 월세 주고 살게. 그러니까 나를 쫓아내지 마라. 그래서 아빠가 50만원을 빌려주셨어요. 그때 50만원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이었죠. 그래서 커피 자판기가 한 15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부로 사서 자판기 사업을 했죠. 근데 8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자판기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판기를 한 대는 거기다 놓고 하나는 포니 픽업에다 싣고 노가다 현장마다 댕기는 거예요. 한바 식당으로 댕기는 거예요. 20살 때? 네. 어떻게? 대학은 안 가시죠? 공부를 못해서 대학은 뭔가? 인정하니까 좋으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잘 하고 있는데 뉴스가
커피 자판기에서 개미가 나오고 바퀴벌레가 나온다고 위생 네. 고민을 하다가 커피 자판기 앞에 문을 다 떼어 떼어가지고 투명 아크릴로 달았어요. 야. 내가 운영하는 커피 자판기는 네. 속을 보이니까 깨끗하다 믿고 먹어도 된다. 그래서 대박이 났어요. 대박. 그래서 커피 자판기 사업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자판기를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걸 가지고 장애인 야학을 설립을 했어요. 와. 그래서 그럼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뭐든지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기회 꼭 만드세요. 아셨죠? 오늘도 디프리 같은 데 가서 대표님들 옆에 앉아서 기회로 이거를 내 인맥으로 만들어 보시면 여러분 삶이 바뀔 수 있어요. 아셨죠? 즉시 반드시 될때 까지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저 녹순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 그리고 사실 그때부터 이렇게 어떤 장애우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봉사활동 하니까 네. 그 어느 한 시설을 갔는데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있었는데 라면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라면을 드세요? 하루에 한 끼를 라면을 먹는데요. 근데 어떤 한 아이가 바닥을 이렇게 더듬더듬 하는데 떨어진 라면을 이렇게 주워 먹는데 저는 눈이 보이니까 그 바닥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막 바퀴벌레도 기어가고 이러는데 그거를 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 돈 벌어야지. 나 돈 벌어서 이 친구들이랑 같이 생활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야학을 하셔서 그러면 자판기는 계속 하고 계시고 자판기 사업도 계속 했고요. 최고로 많이 나갔을 때 자판기 몇 대까지 소유해요? 100여 대 정도 됐는데 이제 그렇게 많이 된 거는 새로 짓는 학교들 예전에 김해 인제대학교가 새로 막 지을 때였어요. 그럼 버스가 자주 안 오니까 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리잖아요. 여기다 거기 땅을 100평을 임대를 해서 천막으로 예쁘게 이제 포장을 포장마차처럼 포장을 해서 코인하우스라고 그 공간 안에 들어오면 자판기가 라면 자판기까지 쭉 있고 테이블을 몇 개를 놔둬요. 이게 현금 장사거든요. 100원이든 200원이든 그리고 사람이 없어도 장사를 할 수 있잖아요.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벌려나갔던 이제 자판기가 한 100여 대 정도 됐었어요. 그게 몇 살 때까지 자판기 사업을 하셨어요? 자판기 사업을 91년, 92년까지 92년? 했어요. 그게 몇 살 때까지? 4-5년 제가 나이 계산을 잘못하면 아니 20살부터 시작을 하셔서 4-5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24, 25살 92년이군요? 네, 결혼해서 이제 결혼한 친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가지고 있는 친구라서 그 친구 때문에 이제 모든 거를 다 버리게 됐죠. 다 뺏기게 됐죠, 전부 다. 아, 우리 선생님 결혼했던 분이? 아, 그럼 몇 살 때 결혼하신 거예요? 22살 때 끌려가가지고 이쁘면 안 된다니까. 22살에 그러셨구나. 이해가 안 되구나. 아니, 어제 남편도 사랑하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고 이런 거 없고요. 네. 그냥 살자 이러고 막 끌고 가가지고 닭정에다 저를 갖다 놔가지고 그래서 그냥 닭정에서 닭 키우다가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이제 우리 큰딸을 낳게 됐고 그런데 재미있었어요 나름대로. 저는 지금 닭 안 먹어요. 너무 징그러워서 닭이 죽으면 금방 죽잖아요. 뜨끈뜨끈한 것도 맨날 닭만 먹는 거야. 그것만 삶아가지고 개 반 주고 저 밥 먹고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처음 해보네요. 어떻게 또 이런 질문을 다 주셔가지고 저희는 원래 방송이요 남들과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보다 그러니까 그리고 22살에는 이뻤다는 사실도 네 처음 알았어요. 걱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좋은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는 거 그러면 야학 얘기 좀 해보세요. 야학 그럼 어떻게 돌아가는 야학이었어요? 이제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해요. 그럼 대학생들이 과목마다 이렇게 자원봉사를 모셔서 하고 저는 천막을 지어주고 임대료를 대고 책상을 이제 갖다 놨는데 이게 비가 오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지퍽지퍽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되게 생활하기가 힘드셨어요. 그래서 건물을 이제 해서 옮기고 이분들이 이동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 전동 휠체어 같은 거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수동 휠체어도 택시는 뒤에 이렇게 가스통이 트렁크에 있기 때문에 잘 안 실려요.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이동을 도와드려야 하니까 국가유공자들은 한 3년 정도만 택시를 하면 개인 택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네. 그럼 개인 택시를 받으면 3일에 한 번씩 쉬더라고요. 네. 그분들을 찾아갔죠. 내가 야학을 하고 있는데 네. 이분들이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다. 네. 당신들이 쉴 때 쉬는 조에 자원봉사를 좀 해주면 좋겠다. 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부름의 전화라고 서울에서 최규철 박사님이 시작한 부름의 네. 전화를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계속 같이 해서 그분들의 이동 관리를 돕고 야학을 운영하고 그랬었어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그럼 그게 했던 지역이 어디세요? 부산. 부산. 부산에서. 69번 종점. 그럼 그때가 몇 살 때? 그것도 20살이 되는 생일 때부터 네, 시작을 그걸 했으니까 계속 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사업이 망할 때까지 네. 이제 후원금을 계속 드리고 그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 또 결혼하셨던 분이 좀 그래서 사업이 네, 다 망했죠. 했고 이혼도 그때 이혼 아 이혼은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고요. 하여튼 그 사업이 다 네. 아니 그래도 지금 자판기를 100대나 소유하고 있었고 또 야학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딱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이제 저는 자 그러면 거기까지만 일단 듣고 일의 비용이 끝났어요. 네. 잠시 2부에 그 2부에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궁금하시면 2부를 꼭 챙겨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100대까지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초강대 이영석과 그리고 골프테이너 오종철이 진행하는 네. 꼴찌들의 통쾌한 네. 승리 네. 자 오늘은 또 우리 세진이 엄마 맞아요. 유명하시죠 우리 양정숙 마스터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진이 이야기보다도 네. 우리 또 우리 양정숙 마스터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엄마로서 네. 지금 자 어떤 스토리 갖고 계셨는지 궁금했는데 야 정말 부잣집 딸내미였는데 네. 아버지의 완강한 그 교육방식 네. 20살이면 독립해라 네. 그 이후에 자판기 사업 또 이른 결혼이었어요. 그 이후에 갑자기 이제 사업이 다 망해서 어떻게 해요? 다 망해서 이제 제가 부산에서 올라올 때는 티코에 네. 네. 신발도 못 신고 네. 맨발에 잠옷바람에 네. 네. 그냥 딸 하나만 딱 태우고 올라온 네. 거예요. 우리 은하 하나만 애기였는데 네. 태우고 올라왔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대전을 들어간 거예요. 네. 대전을 들어가서 육교 하나를 넘으니까 삼성동이더라고요. 네. 거기를 가서 이제 차가 기름이 없으니까 앵고가 돼서 서 있는데 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네. 이 어린 아이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네.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네. 아 내가 저 교회를 가면 재수가 네. 좋으면 라면 하나나 얻어먹겠지 네. 불은 켜주겠지 네. 그게 12월 27일 되게 추운 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그 오돌오돌 떨다가 네. 교회 앞을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네. 어느 분이 나오시더니 네. 너희 같은 거지가 올 곳이 못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교회를 댕기면 인간이 아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애를 다시 안고 차에 타고 네. 한 바퀴를 다시 돌았는데 우리 딸이 그러는 거야. 네. 엄마 한 번만 더 가보자. 네. 배가 고프니까 엄마 한 번만 더 가봐. 네.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분이 저를 찾고 계신 거예요. 네. 자기가 순간적으로 문을 교회 문을 열자마자 웬 그 잠옷바람에 맨발에 어떤 그치. 여자가 네. 애를 안고 있으니까 본인도 놀라셔서 말씀하셨던 네. 거죠. 그래서 돌아갔더니 그분이 저를 찾으셨고 정말 네. 컵라면 하나 얻어먹고 오. 그리고 나왔는데 사글세라고 네. 이제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네. 박고방 같은 거에 뭐 부엌 하나 달린 거. 네. 그거를 이제 얻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네. 그 주인한테 갔어요. 일주일 안에 이 집이 안 빠질 것 같으면 나 일주일만 살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내가 250만 원을 네. 반드시 내가 일주일 안에 갚아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게 대전인가? 대전 삼성동. 네. 네. 그래서 그 뚝방이라고 그 기차 지나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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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 들어갔는데 먹을 것도 없고 춥고 옷도 네.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 구멍가게에 가서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이상한 새댁인데요. 네. 그러니까 구멍가게에서 하면 장사라도 해먹으려고 어쨌든 네. 두부라도 하나 팔라고 네. 아 새댁이 이상한 건가요? 네. 저 죄송한데 따님이 입으시던 옷하고 신발 있으면 하나만 빌려주세요. 어. 그래서 그
그거를 빌려 입고 네. 무장증 백화점을 갔어요. 네. 백화점에 가서 사장님이나 높은 사람 있는 데 가서 막 지금 떠들었어요. 네. 저 일하고 싶어요. 저 일해야 돼요. 어.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네. 제가 발이 220이에요. 어. 그 집 딸이 신던 신발이 235, 240 좀 됐나 봐요. 그거를 뜨그득뜨그득 끌고 가가지고 네. 근데 그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네. 제가 무슨 일을 못하게 보이세요 지금. 그래서 두부 파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 백화점 지하에서. 네. 1층에서. 네. 지하 1층. 네. 그래서 식품부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두부를 팔린다고. 두부를 이제 팔기 시작하면서 돈을 벌고 일주일 되는 날 사장님한테 올라갔어요. 두부 파는 그 사장님, 두부 회사 네. 사장님. 제가 이만 하니까 250만 원만 가불해 주세요. 네. 근데 그분이 돈을 빌려 주셨어요. 진짜. 우리 그 두 사람 박수. 두 분의 사람 어디에요? 있어요. 푸. 푸? 푸. 풀. 아, 풀구나. 아, 저희 직접 한번 봐보세요. 아, 풀구나. 정말 천연 재료로요. 얼마나 좋은 신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대표기업. 두 분은 풀건이고요. 시디 두고 이런 거보다 풀건이죠. 이렇게 깨는데 근데 별바른 거 없으면 청정원으로 꼽히는 거예요. 어차피 두 회사 많으니까요. 맞아요. 아니, 야, 아니 근데 어떻게 그 순간에 그렇게 가셔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현명함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으세요? 그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제가 볼 때 또 절실함이 우리가 항상 변화 끝에 나를 세우라고 내가 절실해지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거. 그러니까 절실함도 절실함인데 네. 막막한데 가서 그 슈퍼에 가서 따님이 입던 옷을 빌려주세요. 네. 또 그 집이 비어 있는 데 가서 일주일만 안 나간다면 네. 이걸 해주세요. 어떤 엄청난 딜이잖아요. 그 저도 정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어. 담배꽁초 주워서 피다가 장초가 피고 싶은 거예요. 담배 한번 빌려주세요. 그래서 많이 펴봤어요. 아직 갚지 못했어요. 어디 KTNG에 갚았어요? 아니요. 야, 그래서 가불을 해서 이제 집도 250만 원을 주고 사글세를 얻었는데 네. 정말 그 두부를 팔 때 콩나물 회사 아저씨가 네. 콩나물을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한 박스씩 들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저씨 콩나물을 왜 그렇게 저녁마다 들고 가세요? 네. 내가 납품을 하러 이 백화점에 왔는데 납품 거절을 당하고 이 콩나물이 안 팔리면 가지고 나간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저씨 그러면 이왕 버릴 거 그 콩나물 한 박스만 나한테 주세요. 네. 아저씨 콩나물 맛있어요? 맛있대요. 네. 아저씨 제품에 자신 있으면 나한테 한 박스만 주세요. 네. 매일. 그래서 두부에 콩나물을 붙여서 팔았어요. 이왕이면 붙여주는 건 우리 공짜 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멘트를 정말 크고 열심히 막 떠들면서 했어요. 아, 근데 궁금한 그 큰 딸은? 그 딸은 뭐 어디다 맡겨놓고 이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어린이집에다가 한 달 후불로 네. 또 후불을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일단 넣고 보는 거예요. 일단 등록하고 네. 보는 거예요. 네. 어린이집 맡겨놓고 네. 또 그 백화점 가서 절실함으로 더 오는 그럼 그 두 매출이 장난이 아니었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매출 1위를 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층으로 계속 이제 스카웃이 돼서 올라가요. 네. 그래서 백화점 매출 1위의 이제 신화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렇게 판매하는 우리 양조순 마스터님만의 뭐가 있었어요? 판매할 때? 미치는 거죠. 미쳐야죠. 내 네. 자신은 없는 거예요. 내가 네. 이 제품에 미치는 거예요. 맛이 있든 없든 네. 이걸 최고로 만들어야 되고 이게 최고인 것처럼 세뇌를 시켜야 되는 거죠. 심지어 내복을 파는데 얼마나 제가 미우면 한여름에 내복을 팔으라고 요만한 매대를 하나 주더라고요. 정말 거기서는 답이 안 나왔었어요. 그럼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반대인 나라를 찾자. 네. 그 나라에 선물로 보내게끔 하자. 네. 지금은 이제 그 고객의 이런 그 정보를 알면 그렇죠. 안 되지만 그 당시는 알 수가 있었어요. 네. 좀 살만한 VIP 고객들한테 다 손편지를 썼어요. 이만한 선물이 없다. 우리나라 면 좋고 네. 그렇게 해서 또 내복을 팔아가지고 또 매출 1위를 한 적. 반드시 될게 아니. 제가 이제 심리학에서 성공 상승의 법칙이라고 해요. 어떤 거냐면 뭘 해서 용기를 얻은 사람은 다른 일을 막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울 때 자존감, 성공했던 경험을 갖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 아이들한테 안 심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앞으로
뭔가를 아까 김문 대표도 말씀하셨죠. 시작했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하나의 성취감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뭘 해줘요?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네. 모 전자회사에서 야 니네가 진짜 다 잘 팔아 그래서 다 잘 팔아 그랬더니 야 그거랑 바꿔서 해보자 그래서 우리 전자제품에 상식이 없잖아요. 근데 고객이 오면 놓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만에 매출을 30% 성장시켰어요. 그러면서 그때 회사의 모든 임원들이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야 니네가 하는 그러면 그거를 매뉴얼을 만들어 보자. 근데 그게 매뉴얼이 안 되는 거냐면 내 몸에서 나오는 매뉴얼이 아니라 이 에너지는요 고객이 금방 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는요 금방 알아요. 내가 얼마나 혼신을 다해서 하고 있는지. 맞아. 아셨죠? 네. 그러니까 나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세상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차이가 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속옷도 잘 팔아. 그러니까 잘 팔아. 다 잘 팔아. 그때부터 백화점 인수하셔야 될 거예요. 백화점 인수할 거 같아요. 그때 신창현 대표님 만났으면 인수했을 텐데. 인수 전문가 있어요. 팔고 인수하고. 대한민국 인수 문화재라고. 네. 그러다가 세진이를 만난 거예요. 네. 아? 그러다가. 아 그래요? 어떻게? 맞아. 그 와중에도 이제 네. 일주일에 하루씩은 쉬잖아요. 네. 쉬는 때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이를 업고 이제 보육원에 자원봉사를 하러 가다가 우리 네. 아들을 딱 만난 거예요. 네. 근데 자가 지금은 저렇게 생겼지만 네. 옛날에 진짜 이뻤어요. 그렇죠. 자, 과거만 전부 다 과거에 봐. 우리는 왜 그 얼굴을 볼 수 없는 걸까? 22살 때 뭐 또 지금 네. 그러니까 그때 세진이가 몇 살이에요? 몇 개월? 6개월. 네. 6개월인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네. 진짜 얼굴이 3분의 1이 눈이고 네. 그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데 첫 네. 느낌이 그런 거예요. 네. 아 내가 전생에 있어서 얘 엄마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세진이가 나중에 네. 4살 5살이 돼서 너 엄마 만날 때 기억 안 나지? 네. 6개월 때는 기억을 못 하는데 20몇 개월 됐을 때를 기억을 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엄마, 엄마는 나무지요. 나는 새였지요. 그래서 내가 엄마 가슴에 집을 지었지요. 이 말을 해주는데 제가 우리 아들을 낳은 걸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네. 너무 감사하고 예뻤어요. 어릴 때 얼굴이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원장님 하나 소개시켜드릴까요? 그래서 입양을 하겠다고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빠, 내가 야를 낳아야 되는데 아빠 어찌 생각하노? 네. 우리 아버지가 한숨을 쉬죠. 50에 낳은 딸이 이쁘게 살 줄 알았는데 희한한 새끼 만나가지고 시집을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러고 가더니 이제 느닷없이 저런 아를 데리고 와서 낳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시면서 네. 네 내한테 세 가지 약속할 수 있겠네. 뭐예요? 네가 엄마가 되려거든 누구 앞에서도 여자가 되지 마라. 네가 여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 엄마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두 번째는 세상에 맞서지 마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세 번째는 좋아도 참아라. 네가 기분 좀 좋다고 어디 미친년들 뛰듯이 돌아다니고 네가 기분 좀 나쁘다고 내일 모레 군대 끌려가는 새끼처럼 그러고 돌아다니면 네 자식이 뭐를 보고 배우겠냐. 자식은 네 그림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거를 약속할 수 있으면 네가 아이를 낳아도 좋다. 약속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살고 있고 우리 세진이는 제 아들이 됐어요. 아버지를 만나러 세진이를 데리고 갔어요? 아니면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갔는데 네. 그렇게 이제 제 아들이 됐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가 더 가방이에요. 네. 우리 아버지는 놈이 이렇게 앉았던 의자에 애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어요. 네. 방석을 들고 댕겨요. 식당 숟가락으로 애 밥 한 번도 메인 적이 없어요. 숟가락을 싸들고 댕겨요. 당신 하시죠. 네. 얼마나 별난 영감쟁이인지. 네. 그렇게 애를 이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애들이 한번 이제 딸기가 먹고 싶다 그랬나 귤이 먹고 싶다 그랬나 그랬는데 노량진 시장까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태풍이 왔는지 뭐가 왔는지 그런다고 애 셋을 데리고 일본으로 가신 거예요. 그거 돈만 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버지한테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한테나 그래보지. 그러고 원망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들어줄 수 있으면 두 번 말하게 하지 마라. 애 웃기 이른다. 두 번 말하게 하는 거는 아이가 자꾸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 하고 싶었던 거를 절반으로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 해줄 수 있거든 한 칼에 해주고 해줄 수 없으면 한 칼에 못 해준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큰딸이 때 몇 살 때였어요? 우리 은하가 8살, 우리 세진이가 2살. 그럼 8살 때 우리 세진이 보면서 그 딸하고도 상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8년 동안 내가 엄마한테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딱 8년만에 사랑해. 내가 양보할게. 네. 그리고 내가 엄마 도와줄게. 정말 우리 딸은 얼마나 대단한 딸이냐면 딸 자랑해도 돼. 그럼요, 그럼요. 지금 다 하잖아요. 세진이랑 이제 친구 엄마들이 놀지 말라고 왜 저런 병신하고 노냐고 왜 저런 장애인하고 노냐고 문을 쾅 닫았는데 아파트 문에 손이 끼는 거야. 애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사지러지고 울죠. 그러니까 그거를 집에다 갖다 놓으면 우리 딸내미가 그 집 마루에 퍼질러서 앉아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여자가 전화가 왔어요. 은하 엄마 내 미안하다 했는데 너희 딸이 좀 심한 거구나. 전화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야 그만해라. 아줌마한테 네가 그러면 되겠냐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딸 한다는 소리 안 돼 엄마 나는 여기서 더 있어야 되고 기다려야 돼. 왜? 나 이 집 남편만 될 거야! 네가 그 집 남편을 왜? 마누라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정말 대단한 딸이에요. 올해 세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형들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힘든 일을 겪으니까 지가 중학교 1학년인데 한다는 소리가 엄마 나 학교 그만둬야 되겠어. 왜? 세진이가 입고를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학교를 가? 나는 한국의 교육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학교를 그만뒀어요. 저 경찰에 진술하러 갔어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잖아요. 그거를 그만두게 했고 일양 부모고 장애 아동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오해를 받아가지고 우회빡간에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는데 우리 딸은 제가 일을 할 때였어요. 밤에는 이제 대리운전을 해야 되죠. 낮에는 이제 애가 계속 수술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 있어야 되고 새벽에는 건물 청소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노마다 10장이라고 그러죠. 이스타나에다 아줌마는 한 10번씩 씻고 청소하러 댕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를 제대로 못 보니까 우리 은하가 동생을 데리고 1학년 일반 교실에 넣고 지가 그 복도에 앉아서 검정고시로 공부했어요. 우리 딸도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지금 한양대 다니고 SK하이닉스 정말 좋은 회사를 다니고 거기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중학생도 생각하지 마. 다 그만두면 돼, 너희들도 알았지? 검정고시를 해야 돼, 성공하려면. 아니, 그럼 그때 당시가 이제 일도, 낮에도 또 일을 하시고. 낮에도 일을 해야 했고요. 아줌마들 새벽에 이제 현장에 실어다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늘 일하셔야 됩니다. 실어놓고 잠깐 집에 와서 애 보고 그리고 저녁에 가서 아줌마들 퇴근시키고 그럼 밤에 이제 대리운전하러 나가고 그럼 또 새벽에 아줌마들 태워다 놓고 이런 생활을 했죠. 그러면 딸이 8살 때 우리 세진이를 인정해줬고 세진이가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쯤에 너는 장애인이야? 너는 저거야? 그걸 계속 주입시켰잖아요. 그거를 해냈다고 생각하는 계기도 뭐였어요? 세상은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 안 해요. 지그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그러면 듣는 사람의 몫인 거예요. 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진아, 네가 세상에 나가잖아. 사람들 네한테 좋은 소리 안 해. 네한테 할 수 있을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용기 내, 희망을 가져. 이런 소리 안 해. 백이면 백 다 너한테 재수 없어. 나 너 안 놀 거야. 네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 말을 듣고도 욕으로 듣지 않아야 된다. 그러려면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에 약을 바르는 연습을 하자. 그래서 이제 스케치북을 두 개를 갖다 놓고 하나는 좋은 말만 썼어요. 사랑한다, 이쁘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하나는 너는 병신이다. 뭐 네가 뭘 할 거냐, 난 너 같은 애랑 안 놀 거야. 이거를 써야만 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거울을 보고 병신이 욕이 아니라고 느낄 때까지 애한테 그걸 가르쳐야만 했어요. 그때가 몇 살이에요? 그때가 4살, 5살 이래 됐는데 그렇게 네가 고개를 끄덕거려주면 내가 좀 나쁜 년이 되잖아. 되게 다 되게 그런다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나를 빨리 인정하는 훈련을 시킨 거네요. 인정해야 되고요. 네.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이 욕을 막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세진님 그렇게 말해요. 네. 아유 저걸 욕이라고 하나. 우리 엄마한테 가서 사흘만 배워갖고 저건 욕도 아니야.라고 네. 얘기를 할 정도로 막 험한 소리를 해가면서 네.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뭐 대학을 어떻게 나왔는데 내가 어땠는데 이런 것보다. 내가 그 현실에 빨리 나를 갖다 놓는 게 제일 편해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트로트 행사할 때 수고마로 가면 식당 그 아주머니 중에 아주머니들 중에 좋으신 분도 계시지만 재수없게 장사하는데 수고마로 왔다고 막 설거지 물 버리고 돈 구겨서 막 던져요. 그리고 가르침도 얼굴에 막 뱉고 그래서 꼭 하실 말씀은 평생 야채 장사를 헤쳐먹어라 이 새끼야. 네, 그게 꼭 얘기하세요. 그럼 그때마다 만약에 나를 거기다 못 갖다 놓으면 화가 나서 싸울 텐데 그렇지. 그래 나 야채 항사야 야채 항사에게 무시할 수 있어 무시당하는 건 내 직업이고 내가 해야 될 일부분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어 근데 야 내가 그래도 옛날에 누구였는데 많이 그랬으면 저도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못생겼으면 어때요 그쵸? 남들이 야 너 이렇게 못생겼다고 야 못생겼으면 어때 이 새끼야 보기 부담없잖아 이 새끼야 야 근데 그거는 욕을 하는 게 아니잖아 평생 야채 장사나 해먹어라 지금 평생 해먹고 있잖아 어떻게 보면 복을 기원해준 거잖아 야 평생 야채 천억씩만 팔아먹어라 야 그게 얼마나 좋은데 부장님 팔아먹어라 처음에 야채 장사할 때 친구들 만났던 친구들이 야, 너 새끼 하고 말은 지금 야채 장사가 뭐냐? 그럼 제가 만약에 야, 맞아. 내가 왜 야채 장사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했으면 존재하지 못했을 거야. 맞아, 맞아.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새끼야. 야채 안 산 거면 입 닥쳐, 이 새끼야. 사던가! 조식 또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실은 그런 경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물론 세진이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맞아. 사실 저거 신체적인 것과 내가 하고 있는 일하고는 사실은 너무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저는 사실은 우리 뭐야 조남이 양주부 네 양주부 평생 야채나 보라고 저는 저희 와이프 이름이 되는데 3년 걸렸어요 제가 사람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양주부 같은 분이 사실은 저기 뭐 교육부 장관 하셔야 되고 전화부 장관 하셔야 되고 아이를 물론 키워보셨지만 또 장애아동이라는 아이는 또 처음 키워보잖아요. 사실 장애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가장 큰 게 큰 고민이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랐었는데 너무나 확고하게 그런 것들을 준비시켰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게 뭐 어떤 학습이었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그런 정보를 얻으셨었나요? 어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렇죠. 저는 입양을 할 거라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네. 살았었고 뭐 엄마가 될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었는데 수녀님처럼 살겠다는 거였는데 엄마가 되었고 준비 없이 우리 아이를 이제 또 세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라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인터넷 사이트 뒤지는 거 다 뒤지고 그리고 제가 다리를 하나를 접어봤어요. 집에서는 우리 이렇게 안 걸어다녀요. 무릎으로 기어다녀요. 내 새끼 기어다니는데 내가 발로 걸어다닐 수 없다. 근데 그렇게 이제 자존감을 아이에게 키워주는 거고 내 새끼 상황이 됐을 때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해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고 아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게 좀 좋아지더라 라는 그런 이제 지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네. 세진이 데리고 갔을 때 집안 환경이 세진이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걸 다 바꿔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그걸 바꿔가면서 사실 마음이 처음에 데려왔을 때 마음과 키우면서 키우면서의 겪었던 마음은 또 틀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키우면서 더 이뻐요. 제가 말을 너무 예쁘게 해요. 네. 어릴 때는 물론 이제 속을 히트 디비 놓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정말 말을 엄마에게 위로의 말을 아침에 네. 눈을 뜨면 엄마한테 얼굴을 갖다 대고 엄마 사랑해 그 한마디만 갖다 대요. 그 사랑해를 몇 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저거는 오래됐어요. 저는 말할 때부터 사랑해 소리 했던 것 같은데 애가 사는 법을 알아가지고 독특하네. 독특하네. 사랑하는 법.
정말 사랑한다고 엄마 좋아 네. 그렇게 엄마한테 얼굴 부비고 네. 제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면 네. 아침에 눈 떴는데 제가 엄마 배고파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밥 달라는 소리. 네. 네. 아유 내 새끼가 배가 고프다네. 그럼 벌떡 일어나시는 네. 거예요. 그러면 세진이가 다른 아이들이 걸음마를 할 때 지금은 이렇게 보조 도구가 있지만 그때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손도 한쪽이 없고. 네. 그럼 그걸 훈련 어떻게 시키셨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걷는 거보다 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 없다라는 거를 인지시키는 게 중요했어요. 네. 그러면 남아 있는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네. 그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가르쳐야만 했어요. 네. 없는 거에 단점이 아니라 그렇죠. 있는 거. 그래서 네. 또 스케치북을 꺼내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여기 다 적어봐. 네. 그리고 네가 할 수 없는 걸 이쪽 페이지에 적어봐. 네. 그랬는데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다섯 손가락으로 피아노도 치고 밥도 먹고 젓가락질하고 누구하고 삿대질하고 싸울 수도 있고요. 누나 말 안 들으면 누나 머리채도 잡을 수도 있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그거부터 그래 잘하네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점점 더 그거에 재미를 붙이게 만들어서 이제 재활 운동을 시킨 거죠. 근데 제가 감사하게도 기계체조를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이라 아무래도 운동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무대뽀를 시켰다기보다는 네. 그런 이제 지식들이 조금 있었죠. 그리고 자꾸 찾아냈어요. 일본에서 찾아내고 미국, 독일, 호주에서 찾아내서 그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나 아, 네. 훈련시키나 네. 이거를 계속 이제 서칭해서 아이에게 적용시키는데 제가 먼저 해보고 네. 내가 기어보고 네. 내가 다리 한쪽 접어서 기어 다녀보고 네. 오른손으로 묶어놓고 왼손만으로 밥도 먹어보고 그리고 나서 시키니까 네. 아이가 그거를 빨리 받아들이죠. 아, 엄마가 아니, 나랑 똑같이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 양교수님 말씀이니까 이 방송 듣고 나면 네. 스케치북 협찬 엄청 많이 들을 거야. 이쪽에다 접고 이렇게 접고. 그러면 그렇게 하셔서 오로지 양교수님 혼자 스스로 버리를 하셔서 그 아이들을 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 생활은 제 자아가 병원을 댕겨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세브란스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댕겨야 되니까 대전에서 다니기가 너무 멀어서 그 생활 터전이 완전히 바뀌려면 6개월에 한 번씩 이사했어요. 뭐 짧으면 3개월에도 네. 한 번씩 이사하고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짐이 별로 없고 옷도 별로 없고 네. 그냥 애들만 있으면 되니까 그럼 그때는 큰딸하고 세진이만 있었던 건가요? 딸도 있었어요. 우리 진실이 또 네. 진실은 신으로 몇 살 때 온 거예요? 또 3살 때 왔어요. 3살 때? 네, 3살 때. 그래서 서울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예요? 일산에 오셔서. 여기서 잠깐. 벌써 계속 2부를 했는데 말이 안 나셔가지고 제가 3부 오버됐어요.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3부에 우리 또 우리 또 양정수님의 또 우리 가족 생활이 네.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네, 네. 조금씩 부산에서 조금씩. 네, 궁금하시죠? 네. 3부 함께 하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100배까지! 자, 여러분 총각내 이영석과 그리고 골통 테이너 오종철이 진행하고 있는 꼴씨들의 통쾌한 승리 골통쇼. 자, 우리 로봇 딸이 세진이 유명하죠. 우리 엄마 양정수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아이 셋을 예. 그쵸. 여자 한 사람의 몸으로 새벽에는 그 건물 청소하는 아줌마들까지 다 하시고 또 낮에는 또 다른 일도 하시고 또 그리고 나서 또 그 아줌마들 또 하시고 밤에는 또 대리운전 네. 그때 당시 대리운전을 여자가 하는 시대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네, 대리운전 하는 여자가 별로 없어서 처음에는 남자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남자들이 술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채 잡고 2차 가자 그러고 어디 모텔이나 호텔에 차 대라 그러고 참 돈 안 주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제일 기가 막히는 거는 딱 타자마자 왔어 우리 집 가자 지구 집이 어딘 줄 알고 내가 말이야 그러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정장을 입고 네. 항상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대리를 네. 하러 가서 여자만 선택해서 대리를 했어요. 여자 고객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엄청나게 명함을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애인들 이제 각각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네. 사람들 이왕이면 여자 대리기사들 맡기 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리운전에서도 돈을 좀 벌었어요.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서울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세진이가 거의 6개월에 한 번씩은 병원을 얼마나 해? 수술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수술을 해야 하고 재활치료하고 다리 교체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병원에 거의 산다고 봐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세진이가 수영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수영을 해야지 네가 하고 싶다 그러면 해야지 아무리 찾아도 수영장이 없는 거예요 오. 장애인을 받아주는 장애인을 네. 가르칠 수 있는 수영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고양시로 이사를 갔어요 그나마 이제 돈이 조금 저렴하고 네. 뭐 전세나 월세가 네. 좀 저렴하고 수영장도 있고 이런 곳이라서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또 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세진이 위해서 이사를 가지만 큰딸이나 또 둘째 딸 입장에서는 우리는 세진이 때문에 항상 전화가 세진이라고 하면 이사가야 되고 그런 불만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 우리 딸들은 정말 자기 동생이면 죽고 못 살아요 네. 지금도 우리 세진이 뭐 어쩐다 그러면 우쭈쭈 우쭈쭈 정말 그 꼴 더러워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진짜 예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가 결혼하는 조건이 내 동생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을 못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내 동생이 장애인이잖아요 우린 아빠가 없잖아요 남자 목욕탕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동생을 데리고 남자 목욕탕을 다녀오는 조건으로 결혼 조건을 이제 낸 거예요 우리 사회가 죄를 얻고 또 갓난 목욕탕을 네. 계속 안고 있는 거죠. 네. 남자 둘이서. 네. 그 과제를 이제 달성하고 난 뒤에야 결혼을 할 수 있을 와. 정도로 네. 우리 딸들은 뭐 동생이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네. 다 해줘요. 용돈도 누나들이 주고 네. 옷도 누나들이 사주고 네. 전부 다. 그러면... 아까 첫째 딸은 너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다행이고 둘째 딸은 세 살 때도 둘째 딸을 뵙고 그럼 세진이가 먼저 온 거예요? 아니면 둘째 딸이 먼저 온 거예요? 둘째가 먼저 했죠 둘째가 먼저 왔어요 둘째 딸은 또 어떤 계기로 둘째 딸을 데리고 우리 이제 진실이는 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계시는 가정인데 네. 조금 엄마, 아빠들이 아이의 양육에 좀 소홀하신 네.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지나가는데 네. 제 치마를 잡더니 네. 내 엄마 하면 안 돼요? 세 살짜리 네. 애기가 네.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네. 성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아이를 손을 놓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네. 이제 은하랑 육촌 관계니까 네. 은하 아빠의 사촌 형님의 딸이니까 네. 가서 이만이만해서 내가 진실을 데려가겠습니다 네. 어차피 여기서 양육을 제대로 못 하실 거면 네.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가라 하더라고 네. 이제 지금 이제 취직해서 돈 잘 벌고 이러니까 생활비 못 하라 하더라고. 지금에 와서 그럼 그렇게 할 때는 우리 어떻게 흐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세요 딸한테? 생활비 보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자기 엄마고 자기 아버지고 네. 자기 할머니고 할아버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그거 중요하지 않다. 네가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네. 당연히 해야지. 생활비 네. 드려야지. 잘해 드려야지. 네. 나는 너희들을 양육하기 위한 엄마였다. 네. 너희가 이 강을 건너기 위한 배였다. 네.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야지. 그거 고맙다고 머리에 이거 지고 댕길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 너희 마음에서 이 배는 부셔버려라. 네. 그 두 딸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둘째 딸도 학교를 네. 중간에 다니다 말고? 네. 우리 둘째 딸은 네. 이제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갔어요. 네. 저는 우리 둘째를 헬리콥터 조종사 이런 거 시켜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공고등학교로 보냈는데 네. 못하더라고요. 왜 못했냐면 뚱뚱해가지고 이렇게 조종석에 비행기가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헬기 정비 쪽으로 네. 하다니 지금은 반도체 회사에 둘이 잘 다니고 있어요. 멋있네요. 신체적 조건 때문에 그렇게 아니 근데 일산으로 이사 와서 네. 이제 세진이 수영 그때 이제 네 이제 수영을 시작하게 됐는데 자기 네. 수영만 한 게 아니라 별 거를 다 해요. 네. 골프도 하고요, 네. 드럼도 치고 승마도 하고 라틴 댄스도 하고 뭐 축구, 볼링 안 하는 게 없어요. 그 중에 수영이 가장 좋대요. 저는 수영이 가장 못마땅했어요. 물론 재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신체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네. 좋은 운동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신체를 정갈하게 반쪽 하나만 입고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싫은 거예요. 저는 제 자식이 저렇게 반바지 입고 있는 것도 싫어요. 지가 저러고 댕겨요. 네. 덥대요. 네.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네. 저는 애가 저러고 다니는 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옷 벗고 서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나는 내 자식이 저런 거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지가 좋다고 하니 그래 그러면 해봐라. 그래서 이제 수영을 본격적으로 밀어준 거고 세진이가 수영을 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처음에 수영을 가르치겠다는 그 코치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어요. 제가 가르쳤어요. 왜? 직접? 네. 수영하실 줄 알죠? 못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물에 던졌어요.
세제를? 네. 어머나. 던진다는 거 어떻게? 거기서 뿌리더라고요. 네. 그래도 뜨더라고요. 어, 스스로? 네. 그때가 몇 살 때였어요? 네 살이니까 5살. 6살. 어, 5살이래요. 5살 때. 너무 자녀를 다 그래도 던져버렸어요. 너무 다 키워야 돼요. 지금 제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아셨죠? 그때 제가 세진이한테 해준 말이 뭐였냐면 힘 빼라. 힘주면 물에 가라앉는다. 네 삶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다. 힘 빼야 된다. 힘 빼고 물을 믿어라. 그렇게 세진이한테 얘기를 해줬었어. 그러면 던지고 나서 얼마 만에 세진이가 금방 뜨던데요. 바로요? 만약에 안 떴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건지려고 그랬죠. 아, 아니 엄마도 수영을 못하는데 자식 하나 못 번지겠어요. 네. 아니 처음에 낮은 그래도 좀 낮은 물에 던지셨겠지. 아니요 깊은 물에 던지. 깊은 물에 던졌어요. 이거 어디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진이가 저도요 요즘 이제 제가 아는 저기 대표님 아들이 담배를 피워 보이는데 근데 얘는 담배도 피우고 뭐 술도 많이 먹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만나서 야 담배는 마 내가 다 피워서 없애버려야 돼. 형이랑 앉아서 원샷으로 두각 빨면 평소에는 담배 사줄게. 대신 두각 못 빨면 담배 끊자. 형이 먼저 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담배 한 잔에도 두각 못 빨아요. 빨려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 근데 담배 끊은 지 오래가지고 담배 필 수가 없으니까 네가 해. 그럼 내가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덟 개 피더라고 여덟 개. 처음에 맛있다는데 여덟 개 가니까 냄새가 너무 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끊었어요. 역한 냄새 때문에. 여러분과 혹시 아들이 담배 피잖아요? 못하게 하지 마. 누가 피라고 하세요. 네. 역하면 끊게 되어 있어. 아셨죠? 네. 즉시 반드시 벨벳 까지. 벨벳 까지. 우리 세진이 형이 담배 안 피죠? 어. 네. 담배 피워본 경험 있어요? 아직 없어요? 피고 싶은 후이시군. 인생은 경험해봐야 돼. 나 형이랑 뒤풀이 갈 때 담배 사줄게. 세진이 술은 마셔요? 제가 먹여요. 오! 술을 왜 먹여? 남자가 술도 좀 먹을 줄 알고 그래야지 풍류를 알아야죠.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고 이러면 와인도 좀 알아가지고 이야기도 좀 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제가 제일 기타를 가르쳐요. 저희는 가족들이 밴드를 해요. 가족 모두가 악기를 다 알아요. 하는 이유가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할 때 꼭 하나라고. 만약에 프로포즈 하는데 엄마가 술 도와줘서 같이 연주하러 가실 거예요? 가야죠. 아니 계속 빠져야지. 여자한테 프로포즈 할 때는 뭐니 뭐니 해도 뭐니 뭐니 다른 거 없어요. 통장 보여줘. 이벤트 이런 거 하지 마. 싫어요 여자들. 야 이걸 돈으로 줘 이 새끼야. 여러분은 이벤트를 원하세요? 통장을 원하세요? 통장. 이것도 시대가 많이 바뀌셨어요. 그분은 일산에 오셔서는 수영도 가르쳐야 되고 아까 그렇게 수많은 가르치는 일을 또 어떤 거 하셨어요? 계속했어요. 대리운전을 계속했고요. 네. 그리고 여행사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여행박사에. 여행박사에. 네, 어떻게 여행박사에 어떻게 하게 됐는데 여행박사에서 장애인들 해외여행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사회복지 사업으로. 네. 거기에 저희가 채택이 돼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네. 갔다 왔는데 어우 너무 좋은 거예요. 여행해서 저는 해외여행, 우리 세진이 해외가 처음이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 회사에 일을 하면 우리 아들을 해외에 자주 보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회사에 좀 나를 뽑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사장님이 그 여자 괜찮더라. 그 여자가 우리 회사에 오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더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그 다른 분이 오셔서 우리 회사에 근무를 한번 해보고 어떠냐. 그래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쓰리잡이 된 거예요. 주말에는 베이비시터 하고 밤에는 내리운전하러 가고 낮에는 여행사 여행박사 근무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을 양육을 한 거죠. 계속. 그러면 그때는 세진이까지만 있었어요? 세진이 밑에 동생도 있어요? 세진이까지만 있었어요. 그럼 그 밑에 동생 또 어떤 게? 그러니까 일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6개월 만에 쫓겨났어요. 수영장에. 왜요? 왜요? 장애인 출입했다고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항의를 하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수모를 던졌는데 제가 뺨을 맞았어요. 그분 성화 맞아요? 아, 또 그럴 때는 양파로 눈을 비벼버려야 돼요. 혹시 성화가 연락처 하시면 제가 집에 가서 저희 썩은 감자로 눈을 발라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또 경기도 이천으로 갔다가 어. 이천에서도 6개월 만에 이제 경기도 수원으로 왔다가 왜 이천에서 또 6개월 만에 오셨어요? 코치가 세진이를 너무 때려서 아. 그 새끼 이름 아세요? 그년인데 그래서 여자는 상대 못하겠더라고요 남자는 상대 그래서 또 이제 수원으로 이사를 왔다가 수원에서도 네. 수영장에 컴플레인이 걸려가지고 계속 이제 수영장 물 갈아내라고 더럽다고 먹는다고 네. 막 그래서 그때 수영 잘할 때였는데 네. 그때 몇 살이에요 세진 씨? 그때 11살 한참 수영을 너무 좋아하고 네, 너무 좋아하는 어린 해맑은 아이였는데 네. 이제 또 쫓겨난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 화성으로 가고 이제 현재는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쫓겨난 과정들을 세진이한테 다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제 눈으로 봤는데 아, 다 본인이 봤고 들었죠 근데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세진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무 반응 안 해요 엄마, 엄마 어떡해요? 이사 가자 네. 아무렇지도 않게 네. 어려서부터 그게 네. 그리고 엄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우리 아이들이 네. 그래서 뭐 이사 갔죠 그렇다고 싸지 그 지금 화성은 이제 그런 분들이 없으시고 그런 분들이 지금 없어서 네. 수영을 이제 잘 하고 있어요 네. 잘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뭐 본인의 꿈을 위해서 우리 세진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올림픽 수영 정식 종목 중에 10km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박태환이가 하는 게 수영이 전부인 줄 알아. 그런데 올림픽 정식 종목에 수영으로 10km를 하는 종목이 있어요. 강이나 바다에서 10km를 주구장창 가는 거예요. 마라톤이죠. 네. 마라톤이죠. 네. 우리 걸어서도 10km를 못 가는데 그러니까. 수영을 해서. 그거를 세진이가 했어요. 해냈어요. 강같이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해요. 해파리가 정말 많고요. 네. 밑에 수초들이 가시같이 있어요. 네. 옆에 지나가는 게 이게 물고기인지 사람인지도 몰라요. 네. 시체인지 사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네.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혼자 10km를 가는 거예요. 네. 서서도 안 돼요. 네. 쉬어도 안 되고. 그런 싸움을 정말 한 3배 되는 엘리트 선수들하고 같이 시합을 해서 이번에 통영에서 한 10km 시합은 3위 했어요. 와. 그러면 세진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밑에 동생들 있잖아요. 네. 그 동생 언제 그러면 또? 그 동생들은 저희가 수원으로 이사를 왔는데 네. 여전히 이제 주말이 되면 또 어딘가를 가서 네. 이제 봉사를 해야 되니까 네. 그 봉사를 하는 곳에 갔는데 우리 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용고예요. 네. 요즘은 보육시설에 무용고 아이들보다는 연고자가 있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서 이제 거기다 네. 데려다 놓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두 아이들은 이제 연고가 없었어요. 네. 처음에는 돈으로만 후원을 했어요. 네. 세진이가 후원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거는 본인이 책이 있어요. 동화책이. 네. 근데 제가 책 파는 걸 너무 싫어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진이가 엄마 이 책 팔아서 나오는 돈 있지 네. 귀신같이 알고 그래서 네. 있지 얼마 안 되지만 엄마 나 그걸로 후원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후원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두 아이를 돈으로만 후원하다가 주말이면 데리고 오기 시작을 했는데 정이 들어서 이제 지금은 네, 못 보내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 몇 살 몇 살이? 5살 6살 지금? 네 그럼 주로 이제 우리 또 엄마는 지금도 이제 일하고 계시고 네 그럼 우리 아이는 주로 누가 또 그러면? 주중에는 아기 집에서 살고 주말에는 저희랑 살고 제가 이렇게 나오면 누나들이 집에서 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쟤는 운동 안 하는 날은 애 봐요 동생들 봐요 동생을 정말 예뻐하고 뭐 동생을 이렇게 목만 태운다 그러죠 그거를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면 엄마 나는 어릴 때 누군가가 내 목마를 태워줬으면 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생 너무 잘 봐요 박수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떡하죠?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요 또 아니, 지금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지금 세진이 또 공부도 너무 잘했고요 네. 막 지금 대학 간 얘기도 있어야 되고 지금 막 너무 많은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또 모셔요? 네 다음에 또 모셔야 되는데 네. 없더라고요. 저희는 뭐 정말 그 방송에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본이 없고 사전 미팅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본이 있고 사전 미팅을 하게 되면 정말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꾸 답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방송에서 재밌고 인기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재밌으시죠? 네. 자,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가 엄마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아빠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도 방향 못 잡고 갈팡질팡 했었는데 우리가 어쩌면 못 배워서가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어떤 그 역할에 대한 신념이 부족한 게 아니었나. 정말 엄마라는 역할 하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배우지 않았지만 그 신념 하나로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해오신 우리 양주영수 마스터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또 다음에 전해드린 걸로 하지만 그래도 오늘로 그래도 챌린저분들 오셨으니까 분명히 또 만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 내 삶에 용기가 없다든지 아니면 보듬 못하고 나 우리 양정숙 마스터에게 난 정말 미션이야 그런 기대. 시간관계상 한 분만 모셔볼게요. 그냥 다음에 또 모실 거니까. 자, 손 들어주세요. 네. 자, 자, 우리 남자분이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잘생긴 남자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자, 용기 내신 분이에요.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궁무진 박무진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이렇게 뮤지컬을 했었고요. 가수로도 활동을 했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고졸 검정고시를 졸업을 하고 지금은 책을 쓰고 있어요. 돈키호테 박치기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24시간 결투가 있습니다. 8가지 결투가 있는데 지난주에 24시간 금식을 했고 내일 24시간 독서를 하고 마지막에 24시간 걷기, 100km 걷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뭐 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 만약에 못하면 저는 이 나라를 떠나겠습니다. 공약을 얘기하시는 거 자, 네. 오늘 모시고 마세요. 앉아서 마세요. 네. 앉아서 마세요. 네. 사실 궁금해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궁금해서 나오지 않았고 자, 그럼 들어가세요! 네! 가요! 궁금한 게 아니고 궁금한 건 제가 다 얻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제가 아무리 이렇게 장담을 하더라도 듣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100km를 걸을 때 제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도 뭔가 그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한마디의 응원, 응원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나왔어요. 천천히 가세요. 쉬어도 돼요. 그러나 뒤로만 가지 마세요. 100km 하는데 지금 해주신 말 있죠?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천천히 가세요. 쉬어 가셔도 돼요. 제가요? 생각해 드릴게요. 뒤로만 가지 마세요. 저희가 그 옷을 프린팅해서 그러니까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아, 그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이영숙 대표님 너무 좋아해서 이 강의를 또 들으러 왔는데 한동안 뮤지컬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 하려고 했는데 총각내 야채가게 뮤지컬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내가 그거라면 꼭 하겠다. 예. 네. 그래가지고 올해 하는 총각내 야채가게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네, 제가 꼭 무대에서 여러분들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했는데요. 적자가 심해서 우리 방구진의 입술을 달려왔다. 오늘의 주신 배두신 될때까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네.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오늘 끝으로 인사는 다음에 우리 그 양호수님의 우리가 항상 강한 엄마의 모습 맞아요. 그 뒤에 슬펐던 혼자 얘기를 했던 그런 이야기 좀 많이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많이들 모셔오시고요. 맞아요. 같이 들어서 우리 그날은 손수건 하나씩 다 준비하잖아요. 아셨죠? 마음 놓고 보시고요. 손수건, 빗방울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네. 아셨죠? 네. 마지막으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저는 제 아들이 수영선수라서 또는 영어를 잘해서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옆에 숨 쉬어주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우리 아들이 길에서 수세미를 팔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가 사랑하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자녀에게 그렇듯이 저도 그냥 그런 엄마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우!